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WR 희망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 김사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과 호프 채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천번째 운동인데요. 일천번째 운동은 2019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1,000번의 전도회를 목표로 한국연합회에서 펼치고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저희 AWR 희망의 소리 방송과 호프 채널은 임향래 장로님을 모시고 생생한 선교 간증을 듣는 전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첫사랑의 감동은 설레임인데요. 시간이 지나 그 사랑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인내를 통해 사랑이 익어갈 때그 사랑은 원칙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충성된 마음. 오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 현장을 누비고 계신 임향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이 섬세한 사랑을 간직한 여 장로님이신 임향래 장로님을 통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있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계신 장로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성 중앙교회에 있는 남정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죠. 네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는 내가 할라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이게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예수님이 하신다 싶으면 그렇게까지 쉬운 게 없거든요. 이게 우리 각개인이 하려고 하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거두어 주실 때는 기뻐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남정자 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대서중앙교회 정인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정인자 집사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친구셔. 저하고 장로님하고 친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꾸 다른 데 가더라도 자기네 교회를 좀 거쳐 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갈데 많다고 막 그랬었는데 좀한 번만 거쳐가 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한번 방문 가보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산 기슭에 이렇게 마을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동네 끄트리에 그 산자락을 이렇게 깔고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 친구분의 교회.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컨테이너도 30년 됐다는데 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비가 샜는지 막 얼룩덜룩 있고 몇명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가 그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방석을 보니까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닳았어. 방석에다가 이제 거기에 뭐 난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할머님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들이 얼마나 아주 반가워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방석을 갖다가 이렇게 난로에다 이렇게 꾸어요. 꾸어가지고 따뜻하라고. 따뜻하라고 난지라고. 정말 그 애틋한 사랑에 제가 너무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꾸니까 그 천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김이 막 나요. 이렇게 물에 젖지 않았는데 막 그런 뜨끈뜨끈하니까 이 가슴에 딱 앉더니 여기 앉으시라고 막 그렇게 해주신데 그게 감동이 됐어요 저한테. 아이 이런 따뜻한 곳이면 사람은 적어도 한번
와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 부부 그러니까 제 친구 정인영 집사님 부부 네. 또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신장로님네 부부 또 하나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어떤 여집사님 김영자 집사님이라고 계시고 하여튼 몇 가정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0명 11명 뭐 제가 세보니까 그래요. 그 신장로님네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그랬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방을 얻었어요. 그 동네다 방을 얻고 이제 이사로 오게 됐는데 이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간절히 했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동네 이제 하나씩 한 집씩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요 밑에 있는 교회라고 그 교회는 너무 조용하고 저쪽 산 밑이지만 거기는 아주 건물도 크고 장로교인이 장로교회가 서 있었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아무 저기가 없이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전에 나도 가봤었다고 근데 거기 동네 사신 분들이 거의 한 번씩 다녀가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몇몇 재밌게 한번 다시 해보자고 이제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이러고 몇 집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몇 집 다니고 말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저는 어디 가면 아이들부터 얘기네. 호떡으로 보시고 떡볶이로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길래 아, 이렇게 너네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보경이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 셋이서 이렇게 중학교 오빠 그 다음에 보경이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동생 셋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이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할머니하고 살고 있고 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기역절 이렇게 좀 애우기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36 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때 36학교 다닐 때 애웠던 성경 말씀이 아직도 지금도 지금도 이제 급하면 생각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몇 개 오면 뭐 또 사주고 뭐 이렇게 뭐 또 사주고 이렇게 또 목욕탕도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때도 밀어주고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 목욕탕 그 때 밀어주는 아줌마들 있죠 봉사하시는 분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은 제가 이제 무슨 고아원 원장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길로 바로 이제 우리 교회. 아, 정말요? 예, 예.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이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고, 그 이제, 동네 아이들인데, 이 놀다가 땀 흘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긁으면, 시커멓게. 손자국이 쫙쫙 나고, 이래서 데려왔다고, 몇 아이들, 6명인가, 7명 데리고 와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분은 누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그런 교회에 그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나도 좀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가도 되겠느냐고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오시라고 같이 전도로 다니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로 바로 왔어요. 그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대요. 세신 하신 세신 하신 분. 근데 자기는 돈도 벌만큼 벌고 먹을 만큼 사는데 내가 이거 먹으려니 같이 가서 봉사하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보따리를 싸들고 왔어요. 아예 그만두시고 이게? 예, 예. 아, 그러니까요. 완전히 저는 아주 가끔 느끼는데요. 가끔보다도 거의 늘 느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네. 이름도 아니고 김길자 그분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나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일단 내가 사는 이건홍 장로님께서 집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방문 다니는데 내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인가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혹시 나는 여기 동네 모른다. 근데 혹시라도 언니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목욕탕에서 봉사하면서 이 동네 아는 사람 있는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정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한 차 타고 15분쯤 간다고.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은 사람을 괜찮다 하는데 네. 그랬더니 목욕하고 나서 둘이 이제 덥잖아요. 더우니까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다 갖다 놓고 둘이 마시면서 너무 친해졌다고. 네. 근데 남정자가 여기 신기마을에 산다는 거예요. 아, 좀 가보자고. 내가 막걸리는 못 사줘도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좀 괜찮아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전혀 안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공회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래구 목사님 사모님이 알려주신 그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이르기까지 임양래가 이제 숙공회 회장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숙공회가 있다고 참숯인데 공예를 만드는데 집에다 갖다 놓으면 하면은 자기가 아우 숯이 너무 좋아요. 또 공기 속에 들여는 슈퍼 박테리아를 잡을 길은 없는데 숯은 잡아요. 하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어서 드린다고 했더니 그러면 재료비 얼마 내야 되냐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무료로 무료로 준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말 잘 듣느냐고. 그래서 아 내가 성경 있는 교회 지금 말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이분녀는 얘가 난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처음부터 교회 온다고 안 해요. 뭐 끝날 것처럼 아 이분 절대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대 용기 꺾지 마시고 그런 거 그냥 넘기시고 마음이 열리면 다 되니까 그냥 끝까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교회는 안 오더라도 사람이 가깝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고. 내가 그래도 전국에서 숙공회 회장인데 이런 사람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막 그랬더니 아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되었고 이제 평일날 날을 잡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왕이면 좋은 작품 우리가 흔히 뭐 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두유 한 박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튿날 또 주려면 어제 주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 준비했다가 주고 그 대신 째째하게 조금 이렇게 주고 그만 고맙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크고 그래도 그 사람 귀하게 여길 거 이렇게 해주면 언제까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숙공회 큰 걸로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이제 실력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동안 이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더니 3일 만에 막 이렇게 아무튼 손들 뿐에서 글로금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 손을 탁 잡아요. 그러더니 언니 나 교회 나올게 그러는 거예요. 3일 만에. 예. 그래서 막 눈물이 확 쏟아요. 얼마나 그래 어떻게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마음을 좀 주고 싶다고. 실은 나 새 친구하고 셋이서 3개월 후에 천주교회 가기로 약속했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길전이랑 나랑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 잘 먹었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나 잘 모르지만 뭔가 인도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남정자가 거기 동네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가요 바닷가하고 이게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좀 모아놔라 우리 윷놀이 하자. 이제 그랬더니 무슨 윷놀이? 그래서 구역반 구역반이라고 있는데 너네 구역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그랬더니 아 나 인자 교회 나오는데 그거 나한테 어떻게 구역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누가 내 말 듣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재밌는 윷놀이가 있어.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다
잡아먹고 이런 개가 있어. 이거보다 우리가 구역반 윷놀이라고 해. 네, 그러면서 그거 하게. 아, 겨울도 아닌데 지금 그거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나 아무도 미친 개가 뭐 겨울만 있냐? 아무 때고 있지. 그랬더니 그거야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 좀 모아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올까? 올까? 그래서 일단 다 다니면서 어찌든가 모아놓으면 내가 선물도 사고, 이김, 그랬더니 이김편, 진편 뭐 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져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김편하고 진편 따로따로 주면 안 된다고 한꺼번에 주되 이김편이 같은 숙공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고 또 이제 다른 물건이라도 뭐 이렇게 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골라가기를 1등이 먼저 골라가기를 이긴 쪽이 골라가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근데 내가 한번 모아볼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이제 갔어요. 집사님들이랑 가자 해갖고 갔는데 9명을 데려다 놨어요. 아주 아우 자기 집 이렇게 둘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교회 가자 할까 그게 이제 겁나 해요. 오신 분들이 네. 이제 그런 눈치 제가 알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유 교회 오시면 정말 좋고 안 오시더라도 윷놀이 재밌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죠. 아, 그랬더니 아, 예, 나는 교회 오랄까 봐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이제 윷놀이를 시작을 하고 편을 갈라서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배드리거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윷놀이만. 예, 윷놀이만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고. 예, 그때 안 하고 이제 처음에 그럴까 봐. 한 세 번인가 가서 그때서부터 사실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빼놓고 하겠느냐고 기도하고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라고 그때 재미가 있고 맨날 갈 때마다 선물을 한 분씩 가지고 가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이고 모이라면 막 점점 많아져요 아주 그래서 그 정자집이 이제 좁아 앉기가 그래서 아, 그분 제가 그 어머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머니 집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방, 마루, 또 저쪽에 그 부엌 쪽에 그쪽에 문 다 열어놓고 해도 얼굴은 부엌에 있는 분 안 보이고 마루에 있는 안 보이고 방에 아니, 있는 분만 몇 분이 모이셨길래 그렇게 글쎄요 그때 몇 분이나 모였을까. 하여튼 나중에는 그 동네에서 37명이 아니, 27명 침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 사업을 왜 안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재밌어요. 윷놀이만 하면 되는데. 윷놀이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점점 하면서 말씀도 같이 전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전에 할 사명이 있으니까. 믿기였던 거지. 예. 그래요. 막 재밌고 또 이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게 잘 들었는가 봐서 그날 말씀 줄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내갖고 가요. 그래서 퀴즈 맞힌 사람 상 따로 주고 그랬잖아요. 저기 잠언 19장 3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만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 했거든요. 나는 참 선물 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퀴즈 맞힌 사람 주고 거기서 노래, 이제 우리가 찬미가도 가르쳐요. 노래도 하나씩 가르치고. 노래 오면은 또 좋아갖고 우리가 잘했다고 또 선물 주고 아주 풍성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른들 달란트 시장도 가졌어요. 애들만 하느냐. 그 어른들도 이제 유아세계로 돌아가가지고 뭐든지 하면 달란트 그거 주니까 막 다 모아가지고 그 대신 그거 달란트 시장 할 때는 애들 물건하고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나도 그때 주었던 거 지금도 써요. 막 큰 냄비도 있고 막. 그분들 말에 의하면 방 한 방은 그때 준 선물이래다. 그렇게 많이 주고 살았어요. 뭐 하여튼 많이 주고 살았어요. 근데 날로 사람은 늘어나죠.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제 그래서 교회도 좁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들은 다 반듯반듯 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짓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하고 거기 장로님이 그
이제 산 기슭에 서홀이거든요. 서홀이 말고 그 대서 면에다가 그 장로교는 저산 기슭에 이제 크게 있었어요. 그냥 그 면에다 3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80평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이세 가정 있는 분들이 헌신했어요. 한 집에 뭐 누구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어려운 집이라 할지라도 2천만 원씩 걷고 또 이제 거기 출신들이 있어요. 거기 출신들한테 찾아가서 걷은 거 서울까지 한 며칠 갔다 잠을 못 자고 거기 출신들 막 만나러 다니고 또 그때 신경호 목사님 계실 때인데요. 삼육식품에 가보라고 알려주셔서 삼육식품 가갖고 1,000만 원도 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게 됐는데 그 이제 나머지는 우리 내 친구가 이제 헌신해주고 해서 2억 1,000만 원인가 됐는데 빚 하나도 없이 예 그래서 그때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저기 했던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빚 있으면 안 네, 된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교회에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헌당 예배를 같이 드렸고 한 300여 명이 오셨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전도할 때 너무 그렇게 재밌었고 이게 남정자씨로 인해서 예, 초신자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식사 당번도 자기들이 짜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너무 수고했다고 사람 없을 때지만 음식하고 하느라고 수고했으니 우리가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거기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초신자들이 이렇게 했고 어느 날은 방을 이 동네에 그래도 이장이 있으니까 이장이 젊은 분이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자고 그러고 갔는데 이장님한테 가니까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벌써 얼굴이 딱 굳어요. 이장님 저희가 이렇게 저 아시죠? 그러면서 그 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제가요, 장로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세 분이 나갑니다. 세 분이 그 장로교회를 나가는데 그리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유지나 이렇게 말빨 좀 이렇게 그런 성립이 된 분들은 별로 아니래도 일단 세 분이 나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막 우리 교회 보고 시끌벅적. 예, 막 그렇게 되더니 우리 동네 사람이 막 그리 다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고 딱 방송을 하려는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서 부녀회장이 유은영이도 있었고 막좀 짱짱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그 걸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방송을 하시려고? 그 장로교회에 이제 거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교인도 아닌데 이제 가려면 그 교회 가지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이장님이 방송으로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이니까 차마 못하겠더래요. 했다가는 몰매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못하고 방송을 못했는데 어떻게 저보고는 이거 어떻게 알고 눈만 빼갔느냐고 눈만 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만 데려갔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같이 간 분들이 막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와요. 이제 자랑스럽게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장님만 나오면 다 나오신다고. 그때 저는 아직 나갈 만한 그런 거는 안 됐다고 이러시면서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게 다니고 온 교회 막 서로 막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들 이제 한날은 그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그 카이로프라틱 그 저기 그걸 해준다고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다 데리고 오라고. 외부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 강사가 오셨어요. 조성교회에서 한다고 그리 가게 오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맨 앞에 그 장로님이 지금 그 신장로님 운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 사모님 타고 나 타고 그 이제 뒤에는 다 초신자들이에요. 이제 거기 그거 해주려고 이제 가는데 어떤 남자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길 가는데 깜깜한데 저녁이니까. 근데 우리도 늦었거든요. 여기저기 태운이라고. 근데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서 아 수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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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차를 세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 동네 아재가 있대. 그 아재 아줌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과 그러면서 저분 좀 태우고 갖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저분은 지금 왜 세운지는 모르지만 어디 자기 갈 길 가는 거 아니냐는 게 아 그래도 세우래요. 그러면서 막 장로님하고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그 출신자들이 전 오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고? 네. 힘든 사람을 손을 들면 태워야지 어찌 그냥 지나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쁘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그 장로님 기다린다고 네. 바빠도 그렇지 사람이 이 캄캄한데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빠꾸빠꾸빠꾸 네. 이래서 뒤로 네. 이제 빼개가지고 가서 태웠어요. 태우더니 막 서로 아짐 안녕하세요 뭐 아재 안녕하세요 막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나 여호와증인 아닌데 맨날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더니 오늘은 자기보다 와서 네. 이렇게 뭐 간증 비슷하게 하라고 한다고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증인 가는 길 네네네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 중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이 뒤에 있는 사람 아재 거기 가지 마 우리 교회 와야죠 어디 가냐고 네. 이게 여기 뭔 교회냐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날이 안식이고 땜이 더 봤어요. 이제 뭐라고 전화하느냐 웃으면서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성경엔 그날 지키라고 했다. 근데 거기는 일요일 날 지키잖아. 이제 그러면서 거기는 아니라고 손을 막 아니라고 막 그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웃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남자 그분이 명현씨예요. 키위 농장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하루 사이인데 그게 뭐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분들도 잘 모르니까 하긴 뭐 그 말도 맞네 뭐 하나 웃어 이제 그러자 네. 그 차가 거기에 다 와서 네. 이제 치료 다 받고 왔는데 내려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분 하나를 뭐 그런 열정이 둘러싸서 네. 우리 집 갔다 가자고 막 차 한잔 마시자 데려가더니 그날 얼마나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 날 그분이 나오시니까 지금도 아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네. 거 이제 또 이제 그 집에 우리가 방문을 갔어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사니까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안 되겠다 이제 동네 사람을 보고 저 이제 전도 그거를 피는 거예요. 장흥에 계시는 함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함기태인가? 하여튼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여기 구도자가 있는데 좀 와서 지붕도 좀 치려주시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아니, 난 그런 건 모른다 예수님한테 받으시고 좋은 기술 여기 좀 봉사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셔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 지붕이면 우리는요 다섯 명이 가서 그 부엌을 치는데요. 막 벌레들 많지. 그냥 싸놓고 살아나서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릴 거 다, 냉장고 주고 다 해주고, 이제 버리고 했더니 완전히 그 벽까지 다 치료줘갖고 새 집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한날은 그 집에 이제 갔더니 그랬더니 그 옆집에 사실 뭐 담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가 어디 교회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여기 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오더니 나는 침례교인인데 거기서도 침례교를 나간대요. 근데 이 교회는 언제 예배드리냐고 그래요. 근데 구역예배는 언제 드리냐요.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이튿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분이 침례교인인데 개종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돈도 1,000만 원 주시면서 뭐 필요한 거 사시라고 딸이 치과 의사라고 너무너무 재밌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장로님은 뭐 육가락이든지 숯덩어리든지 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와, 장로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전도인의 삶의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학래 장로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뛰는 전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